같아. 좀 성장하지 않아. 작년에 지성이 기억나세요? 2학년 때 지성이? 잘 삐지는 지성이? 지금 책상 돌렸던 적 있잖아. 작년에 팍 돌려가지고. 자, 적겠습니다. 우리는 행동에 대한 이유를 듣고 싶어 하지. 행동에 대한 이유를 듣고 싶어 하지. 물리학적인 원인과 결과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다. 물리학적인 원인과 결과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다. 자, 잠깐만. 또 없어, 맨날 없어.
소속사가 살아있는 분사 구문이죠. 원래 문장으로 바꾸면 when, we, 그치, as, 어, 등가돼야 된대요? 어. 뒤에 why, don't, slammed가 있으니까. 자, 뭐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왜 존이 문을 쾅 닫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이번 문장 상당히 길어요. 빈칸이 있어, 아니 뭐야, 괄호가 있어가지고 남주야 해석해주세요. Probably 난 앞에 뭐가 생각돼 있다고 봐야 되게. 정답. 응? Probably 난 앞에 it is가 생략되어 있어요. It is가 생략되어 있어요. 적어주세요. 이때십니다, 이때. 어. 왜? 응? 너 아니야? 맞죠. 응. 그래서. 남주에서. 아마. 조용. 돈이 행동을 하는 데 있어 더 많은 에너지를 주지 않더라도? 문은 더 빠르게 받았다. 도어리스 포스트가 문지방. 네! 문지방에 더 큰 충돌과 큰 소리, 그리고 앞뒤로 그 등이 흔들거리는 결과를 나왔다. 오케이. 자, 내가 지금 여기 앞에 이리즈가 생략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때 이시 가리키는 게 뭐야? What? We wanted to hear. 우리가 듣고 싶은 거. It is not that. 아마 우리가 듣고 싶은 건 대절 이하가 아닐 거야. 야, 너 왜 그렇게 문을 세게 닫았어? 라고 질문했는데 존이, 아니 내가 생각보다 힘을, 에너지를 더 많이 주어가지고 이걸 원합니까? 우리가 대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고. It is probably not that. 뭘 듣고 싶은 게 아니냐면 존이 뭐 했어? 평균 이상의 에너지를 into his act, 그의 행동에 쏟았기 때문이야 라는 걸 듣고 싶은 게 아니라고. 여기서 말하는 그의 행동이 가리키는 건 뭔데? 그치, slam the door 가 되겠다. 컴마 ing는 당연히 뭐고? 분사 부분이지. 자연식으로 쓰인 수요동사죠. 문한테 뭘 주면서 더 빠른 속도를 주면서. 그러니까 존이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지. 아니 내가 문을 닫는 행위를 할 때 내가 평균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문이 속도가 더 빨라진 거야 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고. 그래서 which resulted in, 그리고 그게 어떤 결과를 낳았냐면 which가 가리키는 거는 뭐가 됩니까? 그게 뭘 초래했대? resulted in 뒤에는 결과가 나온다 그랬죠? 뭘 초래하냐면 엄청난 충돌이야. 뭐와의 충돌? 문지방과 문의 엄청나게 센 심한 충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엄청나게 큰 소음. And 세 번째, 앞뒤로 뭐 하는 거? 뭐가 흔들리는 거? 그지? 봐, 잘 들어. 전치사 in에 걸려있는 첫 번째 목적어가 heavy collision이고요. 두 번째 목적어가 loud noise고요. 세 번째가 잘 들어. 이 전치사 in에 걸려있는 세 번째 목적어는 rocking이고
이 앞에 있는 건 얘들아 의미상의 주어죠. 그냥 나려나 모르겠다. 내가 전치사 뒤에 명사 있고 그 뒤에 ing가 나오면 이 전치사의 짝꿍은 이 ing고 이 동명사로서의 ing고 여기 보이는 명사는 의미상의 주어로 쓰인 거라고 설명했었어. 그래서 너희가 해석할 때 전등이 주어처럼 전등이 back and forth 앞뒤로 뭐 하는 거? 흔들리는 거 맞아요? 여기저기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 결과를 낳은 거죠. 여기서 가르치는 위치는 그 행동으로 봐주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습니다. 커질까 잘 생각하고 계세요. 자, we normally are not interested in a report of the chain of causes and effects leading up to the slamming.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에 관심 있는 게 아니야? 보고에 관심 있는 게 아니야. 뭐에 대한 보고? 일련의 원인과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싶은 게 아니야. 뭐로 이어지는? 쾅 다치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원인과 결과의 보고를 듣고 싶은 게 아니야. 그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 물리적으로 에너지를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reason이야, cause야? cause라고, cause. 됐습니까? 존부터 force까지는 cause가 된다. 자, neither do we expect to hear a report about microprocesses in John's body causing his movements. 이 문장에서 시킬 거야. 짧은데 시킨다. 태용아. 네. 해석해라. 우리는 좋은 예습이 되어 있을 텐데요. 이거 해석합니다. 전에 이미 마이크로 과정에 대한
무슨 덫을? 부정하고 덫을 쓰였죠. 니들도 왜 우리가 뭐 하는 것도 아니야? 듣기를 기대하는 것도 아니야. 뭐에 대한 보고를 듣는 걸? 미세한? 과정에 대한 보고를 듣고 싶은 것도 아니야. 뭐에 대한 미세한 과정? 그 움직임을 유발하는. 그의 움직임을 유발하는 존의 몸에서의 그런 미세한 과정에 대해서 듣고 싶은 것도 아니야. 자, 여기서 커지는 후치 수식으로 봐도 되고, 아까 이야기한 거랑 똑같아. 전치사, 명사, 동사라서, 아니, ing라서 의미상의 주어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존의 몸이 그의 움직임을 야기하는 그런 미세한 과정이라고 해석해도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찌됐건 이 자리는 ing여야 한다. 그럼 미세한 과정을 듣고 싶은 것도 아니야. 그럼 얘도 reason에 해당해? cause에 해당해? 얘도 cause에 해당하는 거고. The why question asked for reasons he felt offended, for instance. 뭐라고 얘기합니까? The why question asked for reasons. 뭘 요청하는 거야? 왜 라는 질문에, 그치. 왜 라고 하는 질문에 cause가 아니라 이유를 물어보는 거야. 가령 뭐와 같은? He felt offended. 나 지금 화났어. 나 지금 기분 안 좋아. 기분이 좀 상했어. 와 같은 이유를 듣고 싶은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해주시면, 리즈는 결과에 이르게 된 까닭이나 아니면은 근거, 쉽게 얘기해서 구실이나 변명을 이야기하는 거고, 커즈가 가리키는 건 사건이 발생한, 일이 발생한 근본적인 뭐다? 사실. 원인, 좋아요. 근본적인 즉 객관적인 사실. 발전했어. 정답. 인부터 마인드.
마인드는 전치사고요. think에 대한 목적어절이기 때문에 접속사입니다. 맞습니다. 자, 심지어 우리가 자, 인 빼고 해석할게요, 우선은. 심지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때조차도 화가 나진 상태에도 뭐로 설명될 수 있어? 뭐로 추적될 수 있어? 화가 난 상태에 대해서 어디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 얘들아? 존의 뇌로. 그러니까 뇌에서 신경학적으로 어떠어떠하게 돼가지고 내가 지금 화가 난 상태야 라고 유물론적인 그런 관점,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할 때조차도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대답에 관심이 있지 않을 거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대답이라는 게 어떤 용어? 신경학적인, 그치? 신경학에서 사용하는. 신경학 쪽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아까 얘기했듯이 유물론적인 그런 사고방식 속에서 내가 왜 화가 났냐면 내 뇌에서 어떤 물질이 이제 방출돼가지고 이러이러한 걸 건드려가지고 막 이런 설명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근본적인 사실이나 아니면은 뭐 아까 여기 나온 예시처럼 신경학적인 그런 이유, 신경학적 사고방식에서 나온 이유, 얘도 전부 다 커스에 해당하고 우리가 듣고 싶은 건 커스가 아니라 리즌이라고. 방금 요약해준 그 글만 봐도 알겠지만 이 글은 야, 보편적인 특성? 물론 있긴 있어. 그러나 핵심은 뭐야? 구체적인 그런 관계 유형이나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문화마다 달라. 역시 이것도 달라에 포커싱을 둔 글입니다. 맞습니까? 지성이가 하는 소리야, 불러봐. 사랑과 같이 있는 것은 문화마다 다르다. 태용이 불러. 주의.
영상도 못 받았다. 아, 못 받아서 안 보고 왔다. 3학년이 3학년이 중딩도 아니고 영상을 보내줘야만 수동적으로 볼 수 있는 존재다. 미친 거야? 야, 고3은 내가 영상 안 보내줘도 알아서 찾아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볼 수 있어요. 저게 돌았나? 그 링크만 그거 링크 눌러야 봐지는 걸로 올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볼 수 있어. 나 엔간하면 3학년 거 다 공개로 올리려고 해. 그래서 볼 수 있어, 재생목록 들어가면. 근데 왜 요청도 안 했어, 근데? 아니, 다은이가 물어봤다, 지금. 다은이가. 그 영상 보내달라고 했는데. 어. 너가 네 카톡을 안 봤어? 괜찮아요. 그럴 리가. 그럴 리가. 내가 이상한 게 아니야. 남자야 화해 나서. 아니라 수업 전날에 금요일에 쌤 제가 나 내일 학원 등원을 못할 것 같은데 혹시 내일 영상 찍으면 좀 보내주실 수 있어요? 해가지고 내가 결국 너 독감이지? 해가지고 해가지고 내가 그걸 이거 너한테 영상을 찍은 날 보내달라고 하면 찍기 전에 보내달라고 하니까 쌤 사진 봅시다. 당황해서 그래. 그렇게 지랄했는데. 야, 카톡을 아직도 안 봤냐. 나 네 카톡을 안 보진 않았어. 독감했잖아. 너 결국 독감이지 했잖아. 네. 어, 깜짝이야. 나 남주만큼 쓰레기 다녔네. 그쵸. 야, 남주야. 네? 네가 이상한 게 맞아. 화해 취소? 어, 화해 취소. 대체. 자, 보겠습니다. We can presume that the components of love proposed by Stanberg can be found in all cultures. 첫 번째 문장에서는 보편적인 이야기 먼저 하고 있죠. 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추정할 수 있습니다. 태용아, 무슨 대신이야? 접속사. 접속사 that's why. 그렇지. 뭐라고 추정할 수 있냐면 사랑에 대한 구성 요소가 동사 어디 있습니까? Can be found가 동사죠. 모든 문화 안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대. 뭐 누구에 의해 제한된? 그런데 스탠버그에 의해서 주장된, 제한된. 지금 얘 누구 수직인데? 그치, 컴포넌트. 사랑이 아니라 컴포넌트. 그래서 생략되어 있는 표현 찾으라고 한다면 위치? 알. 아, 이즈 어떤 새끼야? 어, 알. 방금 내가 컴포넌트를 수식한다고 얘기한 거. 아! 맞아. 희망을 걸고 물어볼게. 나는 전과목 시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 나는 시험 본 걸 안 버렸다. 중간고사야? 중간고사. 어, 중간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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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걸 버려야지. 이때 맞지. 역시. 아니, 승미 팀장님이 3학년 중에 믿을 만한 애 없을걸 해가지고 내가 딱 병은지 이름 얘기를 했었는데 가지고 있어? 가지고 올 수 있어? 내일? 내일이나 모레? 언제 가져올 수 있어? 나도 있긴 해. 나도 있긴 해. 괜찮아. 최고? 어, 3학년. 어, 3학년 올해. 이번에 본 중간고사. 전, 근데 전과목 시험지라고 한 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독서인가? 그러니까 막 응시 선택 과목을 안 한 것도 있잖아요. 근데 전과목 시험지라고 해서. 아, 이걸 가지고
너 머름이 되느냐? 독서랑 잠깐만요. 시험이 있지 않나? 독서랑 미적이랑 영어랑 경제. 이거 왜 나랑 다른 선택을 했다? 세 개지. 세지랑 동사. 윤사. 윤사랑 동사. 뭐라고? 중사. 동아시아사? 동사. 동아시아사. 네. 그럼 또? 중국어도 있어요? 땅게. 땅게 이러고 있네. 야 그러면 세계지, 윤사, 동아시아사, 중국어 중에 시험지 가지고 있는 거 있는 사람? 세계지. 세계지리 있고. 중국어. 중국어 있고. 뭐 있는데? 중국어 경제. 경제, 경제는 얘도 있어. 윤사와 동아시아사 없어요?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럼 일단은 은지하고 언제 나와? 내일. 내일, 내일 좀 갖다 주세요. 세지, 중국어, 세계지리 누가 가지고 있지? 제. 내일 가지고 와줘. 네. 시험 시험 폭 주고 가. 네. 응, 다른 거 필요 없어. 이한테 이한테 주면 되는 거 같아. 태영이. 그거 좀. 왜? 그렇잖아. 중국어. 중국어도 필요가 있어요. 몰라, 아직 전 과목이라 해서 이거 한 과목이라도 없으면 원장님 통과할 수도 있단 말이야. 네. 혹시 몰라, 그냥 다 쓸어 담아야 돼. 중국어. 네. 추태영 시키든지. 네. 이제 주라니까. 아니야, 알아서 와. 다음 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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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혹시 집에서 윤서나 동아시아사를 본 사람들 중에서 혹시 집에 있더라, 혹은 내가 친구걸 세배 오겠다 하는 친구 혹시 있으면 동아시아사랑 윤사 구해오면 내가 다섯 장씩 줄게. 어? 쌤 저 구해올게요. 어? 윤사. 와, 얘 진짜 물질이 진짜 진짜 물질. 진짜 물질 맞는 줄이야. 집에 있어. 집에 있어요. 간판에. 많이 틀려도 괜찮아요? 아 상관없어, 상관없어, 상관없어. 왜 네 성적을 보여주지? 부끄러워서 일부러 집에 있는 거. 아, 네 거야? 네. 부끄러워가지고. 아, 독서는 근데 가져올 수 있어. 독서 집에 독서 얘 있다니까, 언제. 제가도 잘 봤어. 아니요. 그럼 독서는. 야, 태영아, 너 왜 이렇게 무시해? 야, 얘도 90점 정도 잘 봤어. 알았어, 알았어. 아무튼! 얘들아! 내일? 갖다 줘? 드렸어? 내일 그냥 주고 가. 야! 쉽게야. 다르냐고. 네. 응. 그럼 아무튼 그러면 동아시아 갖고 찾아오면 다섯 장 줄게요. 정법. 정법도 봤어? 중간 때? 정법 있는 사람. 뭐야, 왜 이렇게 많아, 뭐가? 경제도 있던데. 경제 이게 있어. 정법 본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 아, 없어? 이것도 찾아오면, 이건 찾아오면 10장 줄게. 이정이 정법 아니야? 이정이 정법. 아, 누구? 이정이? 아, 그러면 이거는 정이니까 내가 좀 물어볼게. 이렇게 있으려나? 또 있어, 또 내가 지금 안 나온 거? 바꿔서 버렸어. 어, 찢어서. 정법, 독서, 미적, 영어, 경제, 세지, 동아시아사, 윤사, 중국어 말고 또 있어요? 다 나온 거 같은데. 다 나왔어? 내가 이거 아홉 개 모으게 해주면 나 진짜 드래곤볼. 진짜 나 진짜 드래곤볼. 나 이거 진짜 드래곤볼이야 진짜. 나 3학년의 힘을 좀 보여주고 싶어. 왜냐 팀장님이 아 3학년이 시험지 갖고 있을까요? 이랬거든. 그래서 내가 어 우리도 갖고 있을걸요? 했단 말이야. 뭐? 자 보겠습니다. 모든 문화 내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어. 인티머시 뭐라든지 친밀감이라든지 패션, 열정이라든지 그리고 뭐네 헌신 이런 것들은 사실 are most likely cultural universals. 문화적으로 어떤 거야 가장 보편적인 것들 아니냐 라고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반적인 경우 계속 갑니다. Evidence of this. 이것에 대한 증거가 this에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이것에 대한 증거가 comes from many sources. 많은 이제 원천으로부터 나오는데 comma ing 역시 분사 구문이죠. 뭘 포함하면서 문화인류학이라든지 심리학적인 연구라든지 그리고 전 세계를 걸쳐 나오는 사랑에 대한 시 이런 것들을 포함한 굉장히 많은 원천으로부터 이것에 대한 증거가 나온대. 그럼 이것이 가리키는 게 뭔데?
그치 앞에 문장에 나왔던 친밀감이라든지 이런 거 열정이라든지 헌신 이런 것들을 문화적으로 보편적인 것들이다 라고 하는 증거 이것에 대한 증거 맞니? 네 다음 문장 박지성 해석합니다 여기서부터 흐름 바뀌죠? 더즈 왜 있는 건데? 야 부사문도 의문문도 아닌데 더즈가 왜 있겠냐? 왜 있냐? 강조지. 뭐에 대한 강조? Appear to vary에 대한 동사 강조죠.
아니라서 그냥 내려서 쓴 거야. 뭐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집단주의 문화처럼 집단주의 문화에서 가족과의 뭐는 가족과의 관계가 may take priority over relationship with lovers and friends. 누구와의 관계보다? 연인과 친구. 연인과 친구들과의 관계보다 뭘 가진대? 우선순위를 가진대. 아,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뭐가 우선이라고? 가족이 누구보다? 연인이나 친구보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문화? 개인주의 문화에서는요. 어디나 어디에서 북유럽이나 북미의 그런 개인주의 문화와 같이 개인주의 문화에선 뭐가? 우정과 어떤 관계가? 연인? 연인과의 관계가 우정과 연인과의 관계가 주어 두 개? 뭐랑 다퉈? 우선순위를 가지고 가족과의 관계와 다투는데 종종 심지어 뭐한대? 이긴대. 어라? 뭐가 중요해? 우정과 연인, 그러니까 친구와 연인이 중요해. 뭐보다? 그치, 가족보다. 근데 이거는 잘 기억해 두시고 정리해 두시고. 이 오픈 위는 어디에 걸려 있는 거냐면 컴퓨터랑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얘네가 이기는 게 맞죠. 맞습니까? 자, see, likewise, 이와 같이 뭐의 개념이? 의무의 개념이 뭐와 유사한? 스탠버그의 헌신에 대한 개념과 유사한 의무의 개념이 is absolutely central. 절대적으로 어떻대요? 중요하대요. 어디에서? 중국의 유교에서. 그치. 중국 유교에서는 다시 뭐가 중요하다고? 의무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즉 스탠버그의 관점으로 따르면 헌신의 개념이 진짜 제일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대조적으로 마지막 문장 해석시킬 겁니다. 민우야 목소리 좀 듣자. 대조적으로 산더미 같은 로맨스 소설 사랑 노래 그리고 미용 제품을 판단하려면 북미에서 발견되는 것들로 판단해보자면 사랑의 열정적인 면이 이 문화에서 소중히 여겨지는 것. 오케이, 내가 영상 당신한테 왜 해석시켰습니까? It is that? 뭔데? 가진 줄 알아, 강조. 가진 주어요? 가진 주어요? 야! 대 뒤에 아우 뭐가 파이씨 대 뒤에 뭐가 없는데 주어가 없고 심지어 네가 해석도 잘해놓고 지금 뭐하는 거야? 네가 얘를 주어처럼 해석을 해놓고 지금 뭐하는 거야? 야 이때 뭐야? 강조야. 어? 이리스트 강조. 뭐를 강조하는 문장이겠어? 대뒤에 주어가 없는 걸 보면 당연히 얘가 원래 문장의 주어였겠지.
가장 우선이라고? 어, 의무, 즉 헌신. 헌신이 가장 중요해. Most central이라고 했어. 그런데 어디에서? 북미에서 발견되어지는 뭘 미루어 보건데? 뭐 로맨스 소설이나? 자, 보겠습니다. 북미에서 발견되어지는 뭐로 판단해 보건데? 산더미 같은 로맨스 소설이나 사랑 노래나 미용에 대한 제품 이런 것들 세 개 다. 북미에서 발견되어지는 이런 세 개 다를 미루어 판단해 보건데 It is the passionate side of love. 사랑의 열정적인 부분이 이 문화에서 뭐 되어지더라? 귀히 여겨지더라. 중요하게 여겨지더라. 뭐가 최고? 뭐에 대한? 아. 사랑에 대한 열정. 마찬가지로 저증 바이의 분사 구문이고요. 저지 뒤에 목적어가 없는데 왜 ing가 와야 하느냐? 왜 이 pp가 안 오고 하느냐? 얘는 관용적으로 쓰이는 분사 구문이에요. 이거 나 너희가 아마 중학교 때 배웠던 기억이 있을 거야. 번호로 판단하고. 저 헷갈리면 안 돼. 뒤에 목적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ing가 와야 합니다. 이때 강조라고 했고 됐습니까? 넘어가. 사람다움은 되어가는 과정이다. 장영수 한 줄이야. 여기서 자는 거 아니지? 네. 오케이. 방은지 한 줄이야? 건담 한 줄이야? 지성아. 네? 큰 사람이 되거라. 김민경 읽어. 뭐 읽어요? 와, 진짜 진짜 저리 가고 왔나? 민경아. 네? 왜 그래? 네? 저 수업에 집중을 안 하고 충분한 것 같아. 안 되겠다. 뭘 더 왜 아프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빨리. 아, 아닌 것 같아요. 아니, 해결. 읽어, 읽어, 읽어. 아, 뭐, 아, 죄송해요.
질문에 네? 어디요? 이딴 소리 하면 통화시킬 줄 알아. 나 요즘 애들 퇴원시키는데 맞들렸거든. 고3도 예외 없어. 근데 지금 가장 위험한 게 누구다? 비슷해요. 혹시 민경이 이름 개명했어? 저것도 위험하고. 수영이 왜? 수영이 왜? 네, 잘 안 물어보여. 잘 안 보이는데 왜 날 봐? 날 보면 잘 보여져? 진짜 내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시험지 제출한 사람에 한해서 내가 상 줄게. 김민경 제외.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이때 뭘로 쓰인 겁니까? 이게 뭐야, 민우야? 뭐야. 조종당. 진짜 나빴다. 가져와야지. 민우야. 흔들리지 마, 네 생각을 얘기해. 악마의 속삭임을 속지 말라고. 얼마나 못됐어. 강조일 땐 가진 주어를 외쳐올지라나, 가진 주어일 때는 강조를 쳐 외치고일지라나, 저 못된 거 진짜 아주 그냥, 자, it could be argued that. 대절 이하라고 주장되어질 수 있습니다. 대절 이하가 뭐냐면, the processual nature of personhood. 뭐에 대한 것이? 사람 다음에 어떤 본질? 과정적인 본질이 means that 대절 이하를 의미하더라. 누군가 뭐가 되는 것? Person. 사람이 되는 것이야. As one goes along in society. 뭐에 있어서, 뭐 하면서? 사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사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여기서 애즈는 접속사로 뭐뭐 하면서 뭐뭐 함에 따라 정도로 해석됐다고 보시면 되고. 기억나시려나? 미는 뒤에 투구정사도 쓸 수 있다고 그랬고 ing도 쓸 수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투구정사의 ing야? 당연히 ing지. 의미가 달라진다 그랬어. 왜 바꿔 쓸 수가 있냐면 대절 뒤에 있는 주어가 불특정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없애고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얘들아? means하고 becoming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여기서 to become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민 뒤에 투구정사가 오는 건 의도한다 그랬어. 의도하다. 맞습니까? 자, indeed 진짜로 있잖아. The African philosopher, 이 아프리카 철학자인 이 사람은 takes disposition, disposition 밑줄. disposition이 가리키는 게 뭐야? 이 입장을 취하고 있대. 이 입장이 뭔데? 대절이야지, 그치? 사람이 사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사람이 되어가는 것. 맞습니까? 자, 그래서 he maintains, 그는 어떤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뭐라고 주장하고 있어? 아이들 완전히 사람이라고, 인간이라고 볼 수 없더라. 왜? 아직 얘네 어디에서 살아보질 않았거든.
사회 속에서 살아보지 않았거든. 지성아, 대 무슨 대? 접수. 응. 동격이라고 적어놨대요. 적었어. 적었어.
그러면 그 다음 문장 우리 한번 태용이가 다시 한번 해석해보자. 아까 너가 못해가지고 가연이가 했잖아. 관점의 지지는 사랑이 과정이죠. 되어가는 일. 사람은 인간다움은 되어가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 그리고 단체와 그래 뭐 예습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직 15강 3번을 나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할게요. 학교에서 저희 13강 하고 있어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태영아 무슨 대실까?
죽을 수만. 어, 완전한 인간이 아니래. 맞아요? 들어가 적을게요. 근데 however 하면서 누구의 의견을 따라서 가나의 철학자의 의견을 따라서 나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냐면 뭐 하면 안 돼?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들을 뭐 하면 안 돼? 부정하면 안 돼. 뭐란 사실을 부정하면 안 돼? 뭘 부정하면 안 돼? 아이들의 인간다움을 부정하면 안 돼. 왜? 이 사람의 의견이 뭐였는데? 인간다움이라는 거는 획득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습득되어지는 거고 획득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의 인간다움을 부정해서는 안 돼야 지금 가나 철학자의 의견인데 필자는 이 글을 쓴 필자는 이 사람의 견해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견해를 따라가는 거라고 지금 필자의 견해는 여기랑 생각한다. 가리. 자 앞에 있는 사실은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건 습득되어지는 거라서 아이들의 인간다움에 대한 부정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것을 어떤 견해의 지지냐면 어떤 견해에 대한 지지냐면 대절 이하라는 견해의 지지야. 대절 이하가 뭐냐? 인간다움은 뭐다? 진행 중인 과정이다. 뭘 통해 얻어지는? 누구와의 상호작용? 다른 사람들 또는 그리고 그 사람의 사회 공동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어지는 그런 진행 중인 뭐다? 과정이다 라는 견해의 지지래. 다시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거는 습득되어지는 것, 즉 진행 중인 과정이더라. 정리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한 번 다시 섭니다. 그것은 즉 앞 문장은 있잖아. 인간다움은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한 사람의 공동체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어지는 진행 중인 과정이라는 그런 견해의 지지 근거, 이유이기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It requires one to affirm ideas and standards sought to be constitutive of the life of a community. Require 몇 형식? 몇 형식? 5형식. 이시 가리키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구한대. 사람이 뭐 하도록? 한 사람이 뭐 하도록 얘들아? 뭘? 이상과 기준을 sought 여기서 뭘로 쓰인 sought야? 명사 생각이 아니면 think의 과거 분사야? think의 과거 분사야? 그럼 누구 수식인데? 스탠다드만 해도 안 돼? 응, ideas와 스탠다드를 해석하는 think의 과거 분사야. sought가 애초에 생각이라는 명사로도 쓰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뒤에 to 부정사 나와 있는 거 보면 수동으로 쓰인 목적격 보어고 얘는 think 기억나? A323에 포함되어 있었잖아.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 사용하는? to 부정사 사용하는. 그래서 뭐라고 여겨지는 이상과 기준?
사회. 어, 이 사회 공동체 생활에 constitute. 공동체 생활의 구성으로, 구성 요소로 여겨지는 이상과 기준을 affirm 뭐 하도록? 뭐라고? 네? 이 정도면 나 지성이랑 대화하지 말라고 다하니가 해방되는 거야. 이상과 규범을 따라야 한다. 지지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다시 앞에 나온 이시 가리키는 건 뭔데? 다은이가 대답해. 말하면 다은이가 대답해. 네? 이 이시 가리키는 게 뭐냐고. 인간다운. 앞 문장. 인간다움은 뭐라는 것? 공동체, 다른 사람과 공동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어지는 진행 중인 과정이라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이 다시 공동체 생활을 구성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이상과 규범을 따르도록 요구합니다. 잘 들어. 얘 대절로 바꿀 수 있겠냐? 민우야. 대자로 바꿀 수 있겠어? 어떻게 바꿔야 돼? 야! 어, 나랑 중간 대비 때도 했었어. 모든 5형식 문장은 본문으로 바꿀 수 있고 5형식 동사가 포함된 본문 역시 5형식 문장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 왜? 목적어,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뭐니까? 주어, 주어. 주어, 서술어 관계니까. 어떻게 써야 돼? 원. 응. 어. 스. 기억 나는 사람이 있으려나?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적고 이거 맞아 틀려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래? 맞다. 왜 맞아? 원이면 단수니까 S 붙어야 되는 거 아니야? 슈드 생략. 정답. 왜 슈드가 생략되어 있는데? 저 그 리카이얼 그. 몇 장 줄까? 13. 13? 왜? 바꿀 기회 안 줘도 돼? 열여섯? 들어가네? 열... 야, 여기 아니고 둘? 13장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왜 13장을 외쳤어? 그냥 어중간한 숫자는 진짜 어중간한. 얘들아 기억나? 디오스? 요구, 주장, 명령. 뭐 광고, 조언. 이런 걸 나타내는 동사가 나오면 대절에 가능하다 그랬어. 뒤에서 뒤에 모은다 그랬어. 동사 올려온다 그랬어. 거기에 가장 흔한 예시가 뭐였냐면 디오스였어. demand, insist, order, suggest가 있었는데 얘 외에도 지금 나와 있는 require도 마찬가지고 또 recommend도 마찬가지고 otherwise도 마찬가지고 맞아. 이 require를
요구를 나타내는 동사이기 때문에 얘를 대절로 바꾸면 여기에 should에 대한 생략으로써 여긴 동사 원형이 오는 게 맞다. 기억 좀 잘해. 적어놓으시면 돼요. 지금 더럽게 길어. 자, 이것들은요. These are standards such as generosity, benevolence, and respect. 이것들은 가령 뭐와 같은 기준들이냐면 generosity란 무슨 뜻? 관대함, benevolence, 자비심, 그리고 존경과 같은 그런 기준들이야. 디즈가 가르치는 건 뭡니까, 세웅아? 아이, 대명사가 아직도 안 나오면 어떡해, 씨. 대명사가 아직도 안 나오면 어떡해? 야! 뭐야? 그 또는 그녀는 뭐가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지? 말 그대로 뭘 의미하는 그 또는 그녀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걸 의미하는 이 치와나족이나 또 어디야? 어떤 족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saying, 속담들이 있더라. 됐습니까? 자, literally meaning 이거 역시 분사 구문이고요. 얘를 바꿔 쓴다고 치면 and they로 받아줘도 되고 this로 받아줘도 되고 mean literally mean 블라블라 로 바꿔 쓸 수 있게 우리 얘까지 할 거야 집중해줘 그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라는 말 그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러이러한 것 같은 속담이 있더라 자 마지막 문단 A 가겠습니다 Because one can fall shorter Fall shorter가 무슨 뜻이야? 부족하다 그치 그냥 lack으로 바꿔 쓸 수 있어 저거나 lack less가 돼야 되겠다 아 can 있으니까 lack으로 써주세요 야 누군가도 누구든 can fall short of these standards at any stage in the life cycle 삶의 주기 안에서 어떤 단계에서든지 그게 유아기든 청소년기든 아동기든 성인기든 어떠한 단계에서든지 삶의 주기에 어떤 단계에서든지 이러한 기준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기준이라고 하면 뭐다? 아까 얘기했던, 아까 나왔던 관용고, 자비심, 존경과 같은 그런 규범들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 아동기에 뭐가 부족할 수 있고 청소년기에 뭐가 부족할 수 있지 그래서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여겨질 수 있는 거야? 되어가는 일, 되어가는 것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것이 가리키는 건 무엇이다? 인간다움, 그렇지 인간다움은 어떻고 예측이 불가능하고 열린 결말을 가진 과정이야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누가 뭐가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건 성취되어질 수도 이를 수도 그리고 다시 되찾을 수도 있는 겁니다 되찾을 수 있는 겁니다 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처한 환경, 상황에 따라 얻어질 수도, 이뤄질 수도, 되찾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왔고요. 뒤에 완전한 문장이야, 맞습니까? 맞아요? 이게 원래 문장으로 바꿨으면 and during this process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personhood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블라블라 이 위치가 받아주는 게 뭐라서? process라서 예측 불가능하고 열린 결말의 그런 과정을 받아주고 있어서 뒤에 완전한 문장 와야 되고 구체적인 기간 숫자 관련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for which 이런 식으로 못 쓴다 for which 못 쓴다고 적어놔 숫자 관련 명사가 아니라서요 됐습니까? 숙제 정리
이번 주 클리닉에 뭐 하라고 그랬어? 데이 1, 2, 3 하라고 했어. 그리고 너네 그 뭐야 수행 영어 시험지 만들어서 왔으니 보시고 이거는 다 언제? 이번 주 클리닉 안으로 자기 그 다음에 15강 이래서 한번 3번까지 했죠 우리 오늘 한글에서 안 쓰시고 내가 예습 몇 번까지 시켰었지? 15번 끝까지 끝까지 시켰어 4번 4번 16번 몇 번까지 했지? 4번인가? 몇 번인가? 6이지 16강은 3번까지만 찾아오시고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결석생은 10강 4번부터 6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숙제 오늘 11시 59분까지 어문내기 4월 모의고사 영어 성적 보내기 그리고 더 중요한 숙제 1학기 중간고사 시험지 최대한 받아서 내일 전시로 옵니다 5번이 거 제일 중요 기? 기? 집 가서 꼬? 끊임 가자 그러니까 알았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죽여버리기 전에 말투 맛있을 때 있어 매일! 지금 수합시다 도망가지 마라 진짜 이번 주 같은 상태 나오는 재밌긴 하네 뭐더라? 이거가 처음에 뭐아그 거리에 따라가는 막 일식 월식 그거 막 태형 이거 못 끄는 거야? 뒤에 있어 이거 아 기억 안 나